달콤아, 머리 묶어준다며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언제 묶어줄 거야? 아니, 미안해. 근데 알콩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아, 이게 뭐야. 아니, 근데 나 여자 머리 처음 묶어본단 말이야. 묶기 어려우면 이모 삼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볼까, 달콩아? 그래, 알콩아. 저기, 네. 제가 여자친구 머리 묶어주려고 그러는데, 머리 묶는 법을 몰라가지고, 머리 좀 묶어줄 수 있어요? 귀엽다. 몇 살이에요, 얘들아? 저는 13살. 와, 대박. 초등학교 왕이야? 네. 어떻게 묶어줄까요? 어깨 또 갖고 다니는데. 머리를 묶어줄 때 어떻게 뭐 가르마 타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높게 한 묶음. 아, 높게 한 묶음으로? 맞아요. 낮게 아니면 높게? 높게 한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알았어요. 하나 더 묶을 거예요? 통머리 묶을 거예요. 통머리? 네. 할 수 있지? 그걸 묶을 수 있어요. 그치, 똥머리 있을까요? 아, 똥머리 잘하셨는데 머리끈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아, 네.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네. 가방을 좀 잘 봐줘. 근데 이게 머리 묶는 게 되게 웃겨. 머리를 이렇게 모으는 것까지는 되는데 아, 그냥 묶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똥머리 하려면 머리끈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두 개 있어? 여자친구예요? 네. 몇 살이에요? 저는 살이고 알콩이는 12살. 글쎄요. 머리 묶으면서 머리 묶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빗이 없어서 깔끔하게는 못 묶어주고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머리를 네 뒤로 이렇게 빼서요. 네. 그냥 높이 위로 잡아주신 다음에 네. 한쪽 네. 방향으로 계속 돌려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코 이렇게 계속 돌려서 동그라미 만들어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서 높게 묶고 싶다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네. 이렇게 하면서 고고 빗 없. 아. 빗 없으면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머리 정리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네. 네. 돌리고 네. 또 끼고 네. 돌려서 끼면 돼. 아. 근데 네. 머리 이거 똥물 같은 거 되게 어렵던데.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해서 제일 잘한다. 여기 끝에 머리를 잡고 네. 여기 위에다가 머리끈을 이렇게 에. 올려요. 아. 그다음에 이걸 한번 매듭을 뒤어서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 근데 오. 너무 살살 묶었나? 풀릴 것 같아. 묶다 보면 살짝 헐렁해져.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그다음에 약간 헐렁해졌잖아, 살짝. 네. 약간 잡고 반으로 갈라서 살짝 당기면 돼요, 이렇게. 머리 근데 어쩌다 잘 묶게 됐어요. 계속 하다 보면. 아. 미안해, 머리를 못 묶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때, 나 예뻐? 응, 예뻐. 언니, 저 예뻐요? 응, 예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저 예뻐요? 너무 이쁘지. 근데 내가 너무 못 묶은 것 같아. 같은데? 혹시 그래도 별로면 나보다 다른 좋은 사람한테 다시 한 번만 묶어달라 해요. 네. 이 머리 걸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얘를 돌려서 잘하는데?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어, 네.
너무 잘 사귀어요, 귀요미. 네, 감사합니다. 알콩아, 잘 배웠지? 다음에는 꼭 직접 묶어줘. 응, 다음에는 꼭 내가 직접 알콩이 머리 묶어줄게.